삼성대학교 ICT 디자인학부에 합격을 하게 된 석정여자고등학교 졸업생 김은정입니다. 사실 저는 미술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배우면서 그 안에서 제가 제일 맞는 적성을 찾고 싶어서 디자인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미술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따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수업 시간에서 수업 듣고 그냥 그때 질문 생기는 거 그때 물어보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실기 준비는 그냥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 고치고 내가 평소에 있었던 습관 같은 거 고치는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문제가 책이랑 큐브랑 그 이어폰이 나왔는데 제가 상명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 관련으로 구도를 짠게 기억이 나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틀렸던 부분이랑 내가 평소에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제 안 틀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발상해 나가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긴장하지 않고 실수를 안한 거? 그냥 실수 안한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선생님 말 열심히 들으세요. 선생님, 내년엔 좀더 애들한테 다정히 대해주시고. 열심히 하세요. 쌤 사랑해요. 저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셨고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